안녕하세요. 가나안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어저께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무덤에 장사 지내셨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좋은 무덤이었어요. 일반적으로 십자가의 처형을 당한 사람들은 무덤에 묻혀지지 않고 거의 저주받은 사람들처럼 버려졌는데, 예수님은 기가 막히게 좋은 무덤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누구의 무덤인 줄 잘 아시죠? 바리새인이었고 산헤드린 공회원이었던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이 묻힐 무덤이었습니다. 니고데모와 요셉은 빌라도를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합니다. 이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들은 이제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자신이 묻히려고 했던 무덤에 예수님을 안치했습니다. 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 줄 아십니까? 이들은 부활을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 지내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채로 돌아가셨다고 한다면 누군가 훔쳐갔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예수님이 무덤에 장사되어졌기 때문에 부활의 증거로 빈 무덤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알고 토요일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붓고 닦으려고 했던 여인들이 있었죠. 그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예수님, 사랑하는 예수님 돌아가신 그 몸, 상처나고 찢겨지신 몸에 향유를 붓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는데 예수님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으로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 옥합을 부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의 그 고백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그 발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린 상징이 되었습니다. 앞에 언급한 분들의 공통점은 이들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도 또한 부활할 것도 기대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처럼 제물이 되어서 우리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행동이나 선행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지만 훗날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가 그때 밥 사줬지? 아니요 예수님, 내가 밥 사준 적 없는데요. 아니, 내가 배고프고 고프고 참 힘들었을 때 네가 나한테 밥 사줬다. 내가 그때 목마를 때 네가 나한테 마실 것도 주고 즐거움도 주었다. 내가 아무것도 못하고 갇혀 힘들어할 때 네가 선한 일로 나를 도와주었다. 예수님, 언제 제가 그렇게 했지요? 예수님, 언제 배고파하고 언제 목말라하고 그렇게 갇혀하고 병들어 했습니까? 이 작은 자들한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란다. 우리는 어떤 결과를 알고 어떤 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했던 어떤 행동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분명한 결과를 들을 것입니다. 고난주간 마지막 날 예수님 무덤 안에 계실 때 여러 사람들이 했던 행동들은 부활을 준비하는 행동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부활을 준비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건 우리들의 선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주간
마지막 날입니다. 예수님 무덤 속에 장사 지내진 것도 아리마대 요셉의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것도 부활을 기대하지 않았지만 여인들이 일찍부터 예수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찾아갔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기대하지 않았지만 부활을 준비하였고 그것이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어떤 결과를 바라보며 하는 행동은 아니지만 그 행동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참 수고했다, 참 고마웠다, 이런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보게 하시고 우리가 듣게 하여 주옵소서.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시대에 주님, 우리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